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위성기상실험실의 이상무입니다. 네, 위성기상학은 인공위성 자료를 기상학이나 기후과학 목적으로 활용하는 분야인데요. 위성기상학의 세부 학문 분야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공위성은 빛을 관측하거든요. 이 관측된 빛이 매질에 어떻게 반응을 해서 인공위성에 도달하는지를 연구하는 복사 전달 분야. 두 번째로는 인공위성이 관측한 빛 에너지를 유의미한 지구환경 변수로 복원하는 원격 탐사 분야. 세 번째로는 원격 탐사를 통해 얻어진 지구환경 변수를 분석하는 응용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복사 전달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구환경 변수를 복원하는, 예를 들어서 강수량이라던가 아니면 북극 해빙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해수면의 바람장과 같은 상당히 중요한 지구환경 변수를 위성자료로부터 복원하는 연구 또한 하고 있고요. 장기간 쌓인 위성자료 혹은 위성자료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위성자료를 기상과 기후과학 목적에 맞게끔 활용하는 연구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위성기상학 중에서도 복사전달 모델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크게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복사전달 모델이라는 것은 이제 우주에 있는 위성에서 지구를 관측할 때 지표나 대기에서 방출되거나 반사된 빛들이 어떻게 위성에 도달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빛이 전달되는지를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 지금 해수면에서 빛이 어떻게 방출되고 반사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게 첫 번째고, 이제 대기에서 어떻게 이 빛이 통과하고 방출되는지를 연구해서 그거를 통해서 대기의 온도와 습도를 파악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또 검증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위성 중에서 글로벌 프리시피테이션 메저먼트라는 위성을 이용해서 정구 강수 시스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 현상은 비가 내리고 이제 증발산이 되면서 열이 흡수 방출이 되는 현상을 겪는데요. 그때 전구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순환 그리고 수문학적으로 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쪽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상학의 중요성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우선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일기예보를 보는 것이 기상학이라는 학문 테두리 내에서 산출된 결과물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명과도 정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학문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성기상학이라는 학문은 사실 인공위성은 24시간 지구 궤도 돌면서 지구 환경 변수를 관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 관측된 자료는 재해 예방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이 자료 분석을 통해서 이런 기상현상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게 장기간의 기후 변화로는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알려준다라는 어떤 예단의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공위성 자료라는 게 최첨단의 기술들이 집합된 어떤 하나의 체계에서 나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최첨단의 기술의 집약체로 나온 어떤 자료를 활용한다는 데 처음 매력을 느꼈고요. 인공위성은 기상학뿐만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같은 지구과학 분야인 해양학이나 지질학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좀 더 멀게는 통신 분야나 아니면 국토 교통 분야, 국방 분야에도 상당히 중요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성기상이라는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 저희가 생산하는 결과물들이 이런 예쁜 사진, 위성 영상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코드를 짜고 그것을 딱 실행을 시켰을 때 예쁜 그림이 나오면 이제 아, 내가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럴 때 좀 성취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연구 과정 자체는 힘들 때도 있지만 이렇게 모르던 사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갈 때 약간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구과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세상을 바라보는 학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환경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이 들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모든 학문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양한 지식들을 습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우리 과거의 어떤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학문 테두리에 갇혀서 그 분야를 평생 한 우물만 파는 연구를 수행을 했다면 현재 빠르게 변하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지식의 확장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협업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체계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상학뿐만 아니라 뭐 물리학, 수학, 아니면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학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극지 해빙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극지 해빙의 어떤 영역을 그 위성으로 지속적으로 관측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극지 해빙의 영역이 현재는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기후과학에서도 정말 중요한 기후변화의 시그널이지만 북극하면 북극항로 얘기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빙이 녹으면서 배가 지나다닐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거든요. 현재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 중인 어떤 해빙 영역 탐지 하는 기술들은 앞으로 그런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된 융합적인 어떤 경제 기후과학 측면에서 융합학문으로서 좀 쓰임새가 클 것 같고요. 그리고 해양학을 예로 들자면 저희 연구실에서는 해수면 위에 어떤 바람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지금 현재 완료를 했는데요. 해수면 위에 바람의 세기는 해양과 대기 사이의 상호작용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양에서 어떤 물질들이 나가는가 대기로 그거 열뿐만 아니라 어떤 물질의 교환은 바람의 세기랑 연관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해양학자들과도 상당히 연구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을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뭐 저희 교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대기과학과의 다른 교수님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부분이 관심을 가져라 이런 거거든요. 이게 내 분야가 아니라고 그냥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네 하고 넘기지 말고 그런 다른 분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최근의 트렌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이지 않아도 좋으니까 간단하게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따라가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라 라고 강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실 제 연구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문득 보다 보면 이거 내 연구랑 좀 엮을 수 있겠다 아니면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분야들이 있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구 자체가 단순히 물리적, 수학적 뿐만 아니라 뭐 화학적, 생명적 종합해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 사고력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고력을 기르는 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익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릿속에서 뿅 하고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이제 저는 학부 시절에 수학이나 물리 이런 거를 수업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사실 대기과학과가 기초과학이면서도 다른 분야를 응용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서 수학이나 물리를 활용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들을 많이 쌓고 오면 대학원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학원에서는 굉장히 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그런 이론, 학문, 이런 수학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할 시간이 사실 많진 않은데 학부에서 본인이 흥미가 있다면 그런 수업들을 들으면서 기초적인 것들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보고 오는 것이 대학원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위성 변수 자체가 물리적 수학적 계산량을 많이 요구하는데요. 이때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식 자체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파악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인생 철학 구절 중에 하나는 불이야 비불능야라는 말인데 하지 않는 것이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길게 보고 조금 조금씩 노력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불이야 비불능야를 제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교수님한테 들으신 건가요? 저는 몇 번 들었습니다.